인천의 뜨거운 이슈가 됐죠. 재외 동포청 얘기 좀 해보죠. 정부의 재외 동포청 확정 지역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달 27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그리고 6월 달에 그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정도에 이제 지역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텐데 재외동포청이 뭐 하는 곳이냐, 왜 재외동포청을 한국에 설립하냐 그러는데 지금은 재외동포가 이제 한국에서 업무를 보려고 그러면 외교부, 뭐 법무부, 행안부 이렇게 업무가 다 산재해 있었어요. 산재해 있다 보니까 한 곳에서 업무를 못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재외동포한테. 그것을 이제 원스톱으로 재외동포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인천뿐만 아니라 광주 또 제주도까지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이 뛰어든 상황인데 외교부에서는 인천이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서울이 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어리둥절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뭐 인천일보와 통화해서 외교부가 인천이 유력하다, 또 지난 2일에는 또그 서울이 적절하다라는 표현이 네. 있는데 이것은 외교부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은 전자결재로 법안 같은 경우를 이제 결재를 하는데 예. 수기로 이제 기자를 데리고 결재를 했어요. 그만큼 재외동포청 설립에 좀 애착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는 지역이 또 재외동포청을 유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왜 인천이어야 하는지 정부도 또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좀 어필이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1903년에 조선 고종시대죠. 그 당시에 이제 제물포 항에서 하와이로 이제 처음 이민선이 떠났어요. 사탕수수 농장 네. 가느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조선시대에 유교 사상이 팽배했는데 이제 부모님 다 놔두고 이제 사탕수수 농장을 가게 되니 얼마나 처참하게 또 생활을 했겠습니까? 또 네. 하와이가 그래서 첫 번째 이민자의 곳인데 하와이에서 이제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또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그 파독 뭐 광부 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유럽연합 25국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25개국에서 또 인천 광역시에 해외동포청을 설치하는데 지지 선언을 했고요. 총한 28개국이 또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수요자가 이제 재외동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많은 또 도움이 되고요. 인천 지역 사회단체와 여야 정치권도 함께 범시민 유치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잖아요. 아까 앵커님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랑 제주도가 이제 경쟁 도시로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강기정 시장이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영훈 도지사거든요. 인천은 아시다시피 유종복 시장이고 네. 여기서 다른 점이 광주 강기정 시장과 이제 제주도는 오영훈 도지사가 민주당 인사예요. 그럼 이제 유종복 시장이 이제 파리안으로 구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인천을 좀 네. 이렇게 선택해 주리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인천 입장에서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믿을 구석이 될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되겠죠. 인천이 알겠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예.